72번 해석 들어가니까 형용사 문장을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다? 형용사. 그래서 누군가가 너한테 어떻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면 말하지 말고 앞으로 기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지? 왕따 시켜. 이런 말이죠? 네. 자, 봅시다. 전체 문장에서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봐봐. 앞에 컴마가 툭 있어. 뭐가 있어? 컴마. 컴마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라는 거죠? 근데 if가 있어. if가 있다는 것은 지금 뒤에 봐라.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엄마?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다? 접속사야. 뭐라고요? 접속사. 아니다. 접속사야. 절, 절. 뭐라고요? 절. 절은 절인데, 절은 세 가지가 있다 있죠? 안녕하세요라는 명사절, 안녕 무슨 절, 형용사절, 안녕 무슨 절, 부사절. 다시 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절? 안녕하세요. 명사절. 안녕. 형용사절. 안녕. 부사절. 알겠지?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이 탈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라겠지. 부사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무슨 절이야? 부사절 접속사라는 거야. 됐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여기까지야. 안 해도 돼, 부사니까. 진짜 이 문장은 스탑! 했어요. 뭐라고요? 스탑! 스탑. 멈춰라!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무슨 문? 명령문. 자, 이 동사가 타동사야. 뭐라고요? 타동사. 뭐 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된다면 스탑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되죠? 그치? 목적어를 쓰는 것은 자, 동사에다가 to를 써도 되고 뭐를 써도 된다? ing. 그치? 근데 이 스탑은 to를 써도 돼. to, work, talk를 써도 돼요. 또 talking을 써도 돼. 근데 뜻이 달라.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했던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 되고 stop to talk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뜻이야. 됐니? 자, 봐. 따라해. stop. To smoke 하면 담배 피우기 위해서 가다가 멈추다. 알겠죠? Stop smoking 하면 뭐겠어? 담배 피우던 것을 끊었다. 금연했다. 미치지 않고야 할 수 없는 짓이죠. 선생님 미쳐가지고 담배 끊었잖아요. 끊었어요? 야, 내가 담배 피우면 니네한테 10만 원씩 주잖아요. 아직 안 끊었어요. 아직 안 끊었어? 괜찮아. 이제 폐 갈 수 있어. 많이 피우고 죽어. 알겠지? 자, 오케이. 따라해. Stop talking. Stop talking. 여기까지야.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누구에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자, stop talking to them. 여기까지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뭐가 된다? 부사. 여기는 그들에게 말하다죠. 동사 꾸며주죠. 그러니까 무슨 구? 형용사. 알겠죠? 자, 그래서 삼형식. 그리고 never talk. 다시 이야기하지 말아라. 됐죠? 이거 to는 to 부정사의 to입니까? 전치사의 to입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죠? 가로로 묶어줘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게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내가 이거 막는다고 없어지지 않네. 그죠? 위에 선행이 비치네. 그지? 다시 말하지 말아라. 이것도 동사 꾸며주니까 뭐야? 부사지. 자, 3형식 문장하고 몇 형식 문장? 1형식. 그럼 이제 if만 하면 되겠네요. 자, 주어는 anybody야. 누군가가 말합니다. 타동사야.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왔죠?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래서 뭔가를 말한다면. 근데 자, 형용사가 한다라면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자, 딱 pretty girl. pretty가 한 단어야, 두 단어야? 한 단어. 그러니까 앞에서 써, 뒤에서 써? 앞에. 그래, pretty girl. handsome guy, 이 선생님 같은 사람. 알겠죠? 따라해. ugly girl. 누구 같은 것들? 니네 같은 거. 그죠? 자, 근데 따라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따라해. 띵. 띵이라는 애는요 한 단어도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따라해. something new. something new. something new. new something이야. something new야.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예외 아니야. 예외지. 따라해. 예외는 뭐다? 시험이다. 시험입니다. 안 나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자릅니다. 알겠죠? 자.
72번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형용사가 한 단어면 앞에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이면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예외가 있다 뭐다? 띵. 알겠죠? 자,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